그런 맛인데 산뜻하게 들어가서 이제 자 오늘 베페 선수가 고마워요 레드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레드불과 함께 저희 메인 스폰서이신 투네이션에서 후원해주셔서 진행하고 있는 드볼팡 온라인 토너먼트 이제 이번 방송 섹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제쿠 선수와 누동 선수의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고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자 패자조 준결승으로 이어지고 섹션이 종료되게 되죠. 자 제쿠 선수의 누동 선수의 경기 자 일단 특평이 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 그 선수 자 제쿠 선수가 무천도사 출신 이후에 그야말로 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 히트 경기 길죠. 와, 이게 지상 기록기로 이어집니다. 자 사실 좀 약간 애매한 히트 경기긴 했는데 잘 봤어요. 아 깔아놓기 와 콤보까지 자 준비해온 플레이가 많아요. 약간의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초반 자체의 운영 자체는 거의 깔끔 정리 된 것 같고 자 도발 모읍니다. 이거 7도발 절명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사실 7기지보다는 오라고 유도한 것 같긴 한데 가능성 있긴 하거든요. 자 눕혀놓고 하는 행동을 보면 알겠죠. 이제 다시 모아요. 다시 한번 이거 진짜 모으나요? 자 스파킹 켜주면서 턴잡기 자 이거 이걸 맞아줘. 맞아주고 있는 제쿠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DKD 수급해서 이득을 그쵸. 좀 보겠다는 얘기 같네요. 자, 데미지보다는 일단 영상. 깔아두기 계속 맞는데요? 자, 이거 이제는 이거는... 이전에 모아놨던 게이지가 결국 킬각으로 이어주지 않나요? 그쵸, 이거는 마무리 됩니다. 심지어 이게. 말리하다가. 죄송합니다. 자, 실사했죠. 좀 더 때려보려고 하다가 이번엔 무적기 나올만 했죠. 네, 어차피 스파킹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어시 2타시도. 이거 무천 리플 치려다가 오히려 망한 것 같거든요. 자 이거 1게이지로 오히려 약간 좀 빅피처 들려 하다가 보정상의 문제 때문에 경기가 빨리 풀리거든요. 초반부터 좀 스파킹이 빠진 상태에서 역으로 몰아붙이면서 경기를 굴려가 보려고 했지만 치명적인 드랍과 함께 분위기가 좀 많이 약간 저렇게 애매한 상황 때는 그냥 오히려 1게이지를 먼저 쓰고 네, 마무리는 좋습니다. 자, 와 에포스 이거 밑강으로 그쵸 자 밑기탄으로 이거 근데 뒤에 없어 자 3명이에요 3명이에요 이거 이거 3명 맞아가지고 2명이 지금 탈락하고 무쳐도 혼자 가면 가운데 아니 경기가 어떻게 되었어 90% 게임 망거에서 상대가 90%로 망했어요. 아니 이거는 해피버스데이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죠? 자 이거는 거의 더블 해피버스데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임이?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자 무쳐서 눈에서 야 이거 왜 나 혼자만 누가 먼저 가냐 이 녀석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 접기까지 피해주고요. 하지만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하지만 빠져나가고요. 이러면요 빛까지 가자 이제 참기 어렵죠. 야꼬! 죽지 않아. 이거 좀 오래 때린다는 게 짜증이 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3피를 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거 교대만 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구석 가네. 어시 있으니까. 자, 안 들리고요. 빠져나오기가 애매해요. 결국 무적기나 약공인데. 뒷판장에서 베지트 밑강이. 자, 이게 불과 한 4, 50초 전만 해도 제쿠 선수가 상당히 많이 가져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쿠 선수는 잘 못 잡니다 이거. 아니 이거 다 이겼던 건데 누동 선수는 아 오늘 이거 하나는 내가 저장할게요 이 생각인 거예요. 오늘 되는 날이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산사치 선수를 잡아낸 것부터 시작해서 시스트 역가드 이거 무적기인데요? 자 일단은 이거 안전하게 점프 약으로 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쵸 이거 밑중으로도 맞는 그 공격이라 기적이 길죠. 밑약이 헛쳐졌는데 저게 자, 콤보가 되네요. 어제는 한번 놓쳐주고 리플 자, 야, 또 MVP였어요. 오늘 제쿠 선수의 생일이에요. 그랬나요? 저도 소식을 못 들었는데 아니 이거 아무리 봐도 오늘 생일입니다 이거. 그나마 이번엔 좀 축하하러 온 오지터가 빨리 들어가긴 했지만 다행히 아 두 번 축하는 못 받는다. 생일 한 번이면 괜찮다. 너무 과하죠 축하가. 그쵸 이거 근데 빠져나오려면 무적기 지금 좋고요. 마구잡이로 지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제쿠 선수 당장에는 결과가 좋았지만 좀 침착해져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맞습니다. 괜히 이렇게 하다가 역전당하다가 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자 자 어신 없어요? 어신 리플렉트 낚시 이거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미쳤다면 루프 콤보 좋고요. 이게 밑중을 리셋으로 맞았어요. 점강에서 콤보로 들어간 게 아니라 데미지 보면 아 그렇네요 중간에
자, 이러면 게이지 상당히 아끼면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반방상까지 다시 온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투자가 생각보다 적게 빨리 따라온 거지 아직은 분명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쵸, 다시 동등이 된 거예요. 자, 완벽하게 거의 기계진 많지만 뭘한 거죠? 리플렉트 하다가 연속까지 알고 풀었거든요? 자, 그래도 무천이 다시 한번 만들어준 기회에 게이지 아직 많기 때문에 구석으로 몰아붙이겠죠? 도발까지! 두 번은 선 넘었죠? 두 번은 후상이 완벽하게 불리여서 자, 리스 한번 하려다가 자, 한번 리플렉트! 자, 대기 한번 자, 이거 오! 양양양양! 저게 이제 판정이 정말 크거든요? 정말 많이? 어? 자, 이거 너 빨리 때렸죠? 어? 자, 이러면 이거 너무 급하게 때린 건데. 자, 콤보 최대한 좋고. 많이 때려줍니다. 최대한 많이. 자, 이거 1-3으로 이거 게이지 다 쏟아주나요? 자, 일단은 초반에 체력이 없다 보니까 수급하려고 체력 수급하려고 넣은 것 같고요. 이러면 이후 상황에 좀 가드 단단히 해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한 대 맞으면 끝나니까 이거 부수기 하려다가 네. 살짝 판단 늦었다는 것 때문에 멈춘 것 같은데 왜냐면 상대 캐릭터가 무적기도 있다 보니까 자 여기도 잘 버텨야 됩니다. 누동 선수도 아 초대씨 아! 어? 저거 중버전 무공각 하려다가 커맨드 네. 늦은 것 같아요. 근데 반응 좋습니다. 다시 끌어져 내렸거든요 판정 때문에. 자 제쿠 선수 스파킹 끝났는데요. 같이 밀렸어요. 무천도사 어시스트 내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동 선수랑 게임을 굉장히 네.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무천도사 어시스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내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에서 맞은 가운데 이러면은 3페이지 데미지 봐야 됩니다. 자, 약간 남을 수 있어 잘하면 딱딜 나오네요. 딱고 딱댐 스파킹을 아직 들고 있는 누동 선수 게이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 굴려갈 수 있고요. 시어시 무적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NF파 성공했는데 작아서 단계 돌파 효과 못 보게 지금 상황에서 압박하는 건 나쁘지 않고요. 오 스파킹 좀 빨리 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측 하지만 확신이 없었죠. 이거 시어시를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주고 있는데 아직 자, 드래곤볼은 좀 남았습니다. 자 이거 도망치면서 시간 끌겠다는 거죠. 저 무천도사가 분리할 잘 비겼어요. 자 이거 엄청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자, 무천이 이것도? 분리할 때 따라가는 건 어렵지만 유리할 때 도망다니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와 앞점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 벽돌물까지 자 내려가지고 있고 자 스파이크 와이셋 잘 막아냅니다. 그래도 시어시 높이 안 맞죠. 이거 딜이 조금씩 죽어지지 이제. 한번 나오나요? 자, 해봐. 결국 못 풀었어요. 이러면 잡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게이지, 3게이지가 되는. 이러면 찍어야죠. 나쁠. 예. 그리고 게이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해내각을 만들어내네요. 제쿠 선수 연달아 터진 그 함께 맞는 콤보.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었던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기존 드로팡 리그에서 나왔지만은 이렇게 멋진 장면 나오다가 패승승한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일단 보입니다. 노동 선수도 같이 중간에 좀 흥분한 듯 템포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자기 템포 찾아야 됩니다. 다시 무천이 대신 맞아줬네요. 오늘 이렇게 같이 맞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큰일은 무천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플러스 하나 모았고요. 결국 구석에 몰리면 상당히 괴로울 수 있거든요. 무천도사와 함께하는 쿠라 압박이 막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 리플 낚으면서 중시도 드디어 중시도 한번 때리는데 이거 잡아냈습니다. 구석에서 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데미지 무지하게 세죠. 자 이거 1-1로 마무리되죠. 여유있게 마무리해내면서 이거 누동 선수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꼬마 5반 너무 빨리 퇴장하고 말았는데요. 자 이러다가 진짜로 오늘 재밌는 경기 나오긴 했지만은 맞을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결국 점프 약기 공지 정말 좋습니다. 베지트라는 캐릭터가 최근에 더 느끼는 건데 정말 좋네요. 자 일단 기본약 여기까지 저런 식으로 이제 기계이지 아껴주면서 플레이하는 게 이제 좀 정석적인 게 오히려 돼버렸죠. 자 갓킷을 약간 모자라요. 양양약 노렸어요. 자 이것도 안티어를 노렸습니다.
기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아, 양양에 또 쓰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공중에서는 안티어 판정이라. 80도 양양이야. 자, 이것도 연관. 아, 정신 실패. 반격기. 어, 같이 맞췄어요. 같이 왔어요. 또 한 번 세도 터집니다. 또 세이 떴어요. 이번에도 이거 잡았는데.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바로 했으면 무조건 잡는 건데. 스파기 3피라면 뒤에 있는 어시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잡아야죠. 그쵸? 여기까지 잡아야죠. 보전 안 받아서 풀 데미지 맞거든요, 이게. 자, 근데 저 파란 체력 욕심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제쿠 선수 괜히 어시보다 또 맞을 수 있으니까. 아! 그쵸. 시간 버리해야죠, 이거. 아, 이거 선택이 너무 아쉬운데요. 경기 많이 굴려갈 수 있던 순간에. 미스? 어? 오. 어? 오! 자, 이거 바... 아! 페니시에서 바꾸는 거. 페니시에 바꿔댔네. 자, 이러면 괜찮아요. 그래도 쿠라에게 타격을 많이 줬고요. 그렇죠. 오히려 스파킹을 강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모릅니다, 이거. 뭐 무적기 스파킹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파킹. 자, 이거 앉아야 가겠다. 근데 거죠. 저 무천이 이미 죽어 있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그건 너무 아쉽긴 합니다. 이제 분명히. 풀피되죠, 풀피되죠. 자, 립 약 2탄 시동. 이거 좀 많이 아픈데요. 좀 많이 아픈데요. 리프까지. 생각보다 더 많이 아픈데요. 와, 피 이거 3피까지 쓰면은 2점도 아플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이 다음에 또 세서 깔립니다. 점프 연관이에요. 저 순간적으로 히트하기 안 됐어요. 2등 아 기차이죠. 자, 지금 풀피 무천도 이제 돼가지고 나옵니다. 무천도사가 다시 풀피가 됐어요. 저거 어떡할 거죠? 데이지 많이 쌓입니다. 자, 회복한 만큼 보답합니다. 자, 와, 저 밑강은 또 리셋. 이게 이렇게 되네요. 누동 선수가 네.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이게 정확히는 너무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맞았네. 빨리 때려야 되네. 하다 보니까 마지막 판단 미스 두 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처음 스파킹 상태에서 맞췄을 때 굳이 베니시 안 하고 그냥 3개일이 썼어도 확정이었고 그건 죽었어요. 네. 근데 베니시 했다가 갑자기 거기서 나온 커잡. 이게 왜 갑자기 때리면서 상대 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 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요. 이거 죽었겠지 하고 때렸는데 본체 킥도 안 나왔어요.